모발 이식이 좀 가격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나름. 네. 근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지 잠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머리 뿌리 모근입니다. 채취한 거예요, 뒤에서? 예, 예. 우와! 2000번을 심는다면 2000가닥을 채취해야 되고 그걸 깨끗하게 다듬어서 또 2000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발 이식이 비용이 비싼 게 많은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다 사람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수술할 때 예. 8명에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투입이 되고요. 한 사람을 수술한대요? 네네. 그러면 손기술이 궁금한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렇게 보통.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럼 이게 매번 다른 침인 거예요? 그렇죠. 와. 아, 그리고 이건 일회용으로 이제 계속 갈아야 돼요. 일회용이요? 예. 요 틀 보이시나요? 어, 바뀌었어요. 요 심은 머리는 처음에는 빠졌다가 없네. 예, 그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안에 뿌리가 좀. 아, 여기 보이네요. 뿌리요. 예. 요 색깔 있는 거. 예. 투명한 색깔. 예, 그게 살아남아서 머리가 다시 자랍니다. 꼭 머리카락만 이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겨드랑이 털, 음모도 가능합니다. 어, 예? 예. 근데 음모가 꼬불꼬불하게 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털이 자라면 우리가 속옷을 입잖아요. 그 팬티에 이게 털이 되니까 꺾여서 곱슬곱슬하게 되는 겁니다. 겨드랑이도요, 그러면? 겨드랑이도 좀 그런 영향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탈모 수술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부족한 분들은 예. 수염도 뽑고 겨드랑이 털도 뽑고 그리고 음모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근데 원래 머리카락보다는 좀 질이 떨어지겠죠. 좀 머리도 굵기도 다르고 예. 예. 또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 아, 속도 달라요? 네네. 그 모발 이식 그 절개와 비절개 중 어떤 것이 더 좋냐는 질문들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절개는 이제 띠처럼 요 부분을 절제해서 뭉퉁이를 전체적으로 채취하는 거고요. 어, 예. 비절개는 여기 보면 점이 찍혀 있죠. 예. 여기서 머리를 하나 걸러 하나씩 뽑는 거예요. 뽑는 겁니다. 이제 수술 비용이 낮고 아. 시간도 빨리 되고 하지만 그 실선의 흉터가 생기고요. 이것은 미세한 점들이 생기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흉터는 보이지 없고, 않고 그 대신 가격은 비싸고 시간도 예. 많이 걸리고 통증도 적다. 요즘 많이 하는 그 수술법은 뭐예요? 비절개가 한 70%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 머리가 뽑힌 그 부위에서는 이제 머리가 안 나오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또 이제 혹시나 또 고민될 때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